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주 날씨를 연구하고 있는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우주 날씨 아직 좀 많이들 생소하시죠? 지금 보시는 게 태양인데요.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고 인류에게 또 가장 중요한 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라는 별에서 가끔 아주 작은 폭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폭발에 의해서 약 100억 톤에 이르는 태양 물질이 지구로 방출됩니다. 그렇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태양 물질이 지구에 도착하더라도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 물질을 다 막아줍니다. 그렇지만 태양 물질을 막아주지만은 에너지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달 과정에 의해서 지구에서는 많은 그러한 자연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로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주 날씨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인공위성이 고에너지 입자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그리고 우주 날씨에 의해서 그 우주 방사선에 피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우리가 우주 날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인간 생활이 점점 고도화됨으로써 우주 날씨가 우리 생활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날씨를 예보하기도 하고요. 또 예측하는 기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주 날씨를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우주 날씨를 연구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실험 도구가 저희는 인공위성입니다. 우주를 관찰하고 그리고 우주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위성이 필요한데요. 네, 인공위성의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기당 2천억. 이렇게 비싼 인공위성을 저희가 정부한테 사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위성 한 기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어떤 우주 날씨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위성 하나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위성은 같은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 궤도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주 날씨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골고루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보다 많은 위성 4대를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비싼 위성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희는 큐브셋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30cm, 폭이 20cm, 그리고 10cm는 서류가방 정도의 그러한 위성이고요. 비록 이 위성이 작지만은 그런 큰 위성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은요, 큰 위성의 100분의 1. 그리고 저희가 또 자랑할 것은요, 바로 저희가 개발하는 위성으로 세계 최초로 위성을 이용한 편대 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대 비행하면은 여러분들 전투기로 그 비행기가 대형을 이루면서 비행하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인공위성도 이러한 대형을 이루면서 비행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대의 위성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렬로 배열을 이루어서 점점 궤도를 돌고 있다가 위성 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이제는 위성이 일렬로 도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서 도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형태의 인공위성 편대 비행을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편대 비행을 시도하려고 하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우주 날씨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성이 일렬로 배열해서 지나가게 되면요, 같은 장소를 각기 다른 시간에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주 날씨가 시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우리 날씨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성이 네 대가 이렇게 나란히 일렬로 배열을 해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장소를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우주 날씨의 지역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위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많은 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작지만 멋있는 그러한 큐브 위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성의 이름을 도요셋이라고 적었는데요. 저희가 이 도요셋 위성을 통해서 이제 또 우주 날씨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스마트폰이죠. 근데 제 눈에는 이것이 인공위성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위성에서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스마트폰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러한 스마트폰처럼 작은 위성들이 우주로 발사돼서 그리고 우주의 많은 공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인간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지구 주변에서 배치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성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새로운 정보와 그리고 새로운 통신 방식을 인류한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는 저 같은 소수의 사람만이 우주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우주 여행 가이드나 아니면은 우주 호텔 매니저, 우주 경찰 혹은 우주 군인과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탄생할 것입니다. 저희 도요셋은 이러한 새로운 우주 시대에 대비하는 출발점,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왜 우리 위성을 도요셋이라고 지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처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그 작은 위성을 가지고서 뭘 할 수가 있겠어. 이 위성에 투입되는 연구비로 다른 연구를 하면은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맴돌던 그러한 노랫자락이 있었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도요새의 비밀이라고 하는 아마도 저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노래가 익숙하실 텐데요. 이 노래가 많이 입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그리고 자기가 작은 위성을 개발하지만은 우리가 더 높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도요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그리고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꿈을 얘기했을 때 주위로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계속 꿈을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요셋이 꿈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